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토텐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토텐. 자, 드디어 위클리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 인사, 우리 리더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빛나 리더 수진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댄스 반장 소은입니다. 아니, 두 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얘기만 많이 듣고. 지난번에 지한 지은 씨가 왔다 갔는데 네네. 혹시 뭐 모니터링 하셨거나 해준 얘기 있어요? 지은 지한 씨가? 그때 방송 나왔을 당시에도 모니터링을 했었고 예. 이제 지한이가 재밌게 하고 오면 된다고 예. 맞아요. 곡 소개 열심히 하고 오라고 얘기해줬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은 씨의 몸 상태는 어떤지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어때요? 네. 지금은? 예. 지금 잘 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연락하고 지내면서 있는데 이제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네.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응원의 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고 처음에 이거 내가 잘못 클릭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 하이틴 컨셉에서 많이 달라진 반전인 거예요. 맞아요. 잠깐 3초 동안 이 위클리가 맞나?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안무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너무 커서 네.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땠습니까? 좀 즐겼어요? 댄스 반장은 좀 즐겼나? 어땠어요? 사실 네. 처음에는 되게 적응하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너무 극한 변화여가지고. 네. 네. 몸도 안 따라주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몸에 적응이 되니까 네. 좀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헤어도 본인 아이디어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스타일리스트 아이디어입니까? 일단 스타일리스트 분들께서 회사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네.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와, 내가 진짜 소은 씨의 이런 헤어 컬러를 보게 될 줄이야. 진짜 이번에 막 굉장히 강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수진 씨는 처음에 컨셉 딱 보고 어땠어요? 음악 듣고. 사실 음악 딱 듣고 이게 우리한테 온 곡이 맞나 싶긴 했어요. 저 똑같이 생각했죠. 네. 그러긴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저희 의견도 많이 내가지고 스타일링에 네. 적용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같이 상의하고 뭐가 더 잘 어울릴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위클리 하면 정말 여러분이 늘 생각하던 그런 하이틴의 컨셉이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파격적으로 컨셉이 바뀌어서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위클리가 주관을 의미하는 영어 그룹이 이제 그룹명이 들어가 있죠. 위클리. 네. 그래서 예전에는 영어로 된 그룹이 누가 있었는지 또 요즘에는 어떤 그룹들이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연결할 거예요. 먼저 그룹명이 영어인 추억의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10대 소년들의 패기 넘치는 사랑을 노래하던 보이그룹입니다. 평균 나이 만 16.3세에 데뷔한 틴탑이 그룹명이 영어인 추억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틴탑 향수 뿌리지 마 흐르고 있습니다. 향수 좋아하는 향 하나씩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향 좋아해요? 저희 둘 다 향수를 진짜 네. 좋아하는데 네. 저는 조금 꽃향 플로럴 계열. 네, 꽃 중에서도 어떤 것 좋아해요? 좀 달달한 느낌 좋아해요? 아니면 뭐 어떤? 좀 가벼운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꽃향기 너무 네.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은 씨는 어때요? 저는 조금 중성적인 향 좋아하고요. 그리고 머스크. 머스크 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 완전 스타일이 좀 차이가 나네요. 네, 네. 네. 이게 향수가 정말 힐링되죠. 이 향이. 맞아요. 틴탑의 리더 맏형이 캡슈인데 이분이 이제 리더 몰이를 엄청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위클리에도 우리 수진 씨가 맏언니 이제 리더잖아요. 네. 근데 리더 몰이 엄청 당하시더라고. 아,
거기에 지분이 예, 소은 씨가 상당하죠. 상당히 90% 네. 이상으로 소은 씨 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리더머리 할 때 그 짜릿함이 있나요? 왜 자꾸 리더머리 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짜릿한 게 수진 언니가 반응이 네.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 리액션 맛집이죠. 네. 아하. 장난 아니고 네. 그리고 수진 언니가 또 이런 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네. 장난으로만 받아줘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좋거든요. 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리더머리는 진행될 예정인가요? 아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계속 진행은 될 예정입니다. 아 수진 씨는 어때요? 이 리더머리 당할 때 저는 사실 소은이가 진짜 어릴 때 봤어가지고 예. 아, 그때는 진짜 애기. 말도 잘 듣고 아, 그런데 아니 근데 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한 살 차이가 참 크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완전 애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뭔가 어린 강아지에서 이렇게 앙큼한 강아지가 된 것 같아서. 강아지가 커져서 점점 네. 점점 커지고 있어. 앞으로도 네. 얘 귀여운 리더머리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계속해서 구름명이 영어인 요즘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네, 어떠한 고난과 시련 역경이 오더라도 7명이 뭉치면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층 더 성숙해진 세계관으로 돌아온 위클리가 구름명이 영어인 요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위클리 뱀파라 흐르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안무를 YGX의 여진 씨가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무 시안 처음에 딱 받았을 때는 느낌 어땠어요? 와, 강렬했죠. 저희 와 보고 아 이번에 안무 진짜 세다. 힘들긴 하겠다. 네. 하지만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안무 받기 전까지는 홀리데이 파티가 예.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안무가 더 힘들었어요. 네. 아, 레전드더라고요. 예, 맞아요. 레전드예요. 점점 멋진 무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아, 수진 씨가 또 뱀파라 도입부를 맡고 있잖아요. 네. 어, 본인만의 꿀팁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뭐 어떤 거에 제일 신경을 쓰는지. 아, 이번에 사실 도입부를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약간 좀 센 컨셉이지만 첫 도입부부터 너무 강렬하게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약간 그 중간점으로 많은 분들께 아 약간 이런 느낌이다 정도를 보여드리는 맛보기의 느낌 예. 정도의 그 표현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느낌을 냈던 것 같아요. 네네. 소은 씨 어떻게 도입부 보면서 만족스러워요? 어때요? 참 예.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예. 부러워요. 예, 아. 도입부부터 눈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예. 사로잡아 버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두 분은 생각한 엔딩이 있으신지 이제 엔딩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동해 나갈 때 엔딩 요정으로 또 올 거잖아요. 네. 생각해 놓은 엔딩 있습니까, 소은 씨? 아, 약간 부끄러운데. 예, 아니 그래도 먼저 어차피 해야 되니까. 네. 어, I'm burning on 하고. 예. 이렇게 아, 아 그거 뮤직비디오에서도 그 맞아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아 그거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어,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강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리더 예, 수진 씨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I'm burning on 하고 이제 이 손으로 예. 이렇게 후 아 괜찮네. 아 여기 후 할 때 불꽃이 또 탁 이렇게 나와주면 진짜 좋은데 CG가 이렇게 나와주면 아 그럼 진짜 좋은데 SBS 인기가요 제작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기대된다. 두 분 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네요. 오, 감사합니다. 예,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우리 데일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실제로 불을 네. 뒤에 켜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게 CG가 아니었더라고요. 네, 네. 진짜 불이었거든요. 와. 근데 그게 진짜 멀리 있었는데도 엄청 뜨거운 게 느껴졌고 열기가 막 네. 왔어요. 네. 촬영이 끝나고 모든 스태프분들의 마스크 흰색이 다 검정색으로 변하고 정말 그 정도로 저희가 코를 쓱 닦았는데 이제 검은색이 검은색이라고 그만 여기까지 그만 저희 집 뮤직비디오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 코에서 그 정도 먼지가 나왔다니
봤더니 네. 아 그러면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공이 많이 들어갔네요. 네. 맞아요. 정말. 아 그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CG로 쓸 수도 있는데 네. 가까이서 그렇게 막 열기가 전해질 정도로 리얼하게 하니까 네. 더 좀 집중해서 하게 되긴 했겠어요. 맞아요. 분위기 자체가 네. 아 뭐 찍었는데 촬영을 했는데 편집됐다거나 혹시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번 뮤직비디오는 정말 신기하게 네. 촬영한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알짜배기로 다 나온 네. 것 같아요. 야, 사실... 보통 그렇게 어려운데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 때 네. 퍼포먼스를 되게 엄청 많이 찍은 편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너무 멋있게 편집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아, 만족스러워요 우리 리더 수진 씨가 봤을 때도. 네, 저도 이번에 CG가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예. 그 CG가 너무 너무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예. 만족스럽습니다. 맞아요, 이 앞서서의 그 느낌과는 예, 위클리의 뮤직비디오 느낌과는 정말 많이 다른 느낌으로 네. 연출이 돼서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릴게요. 예, 뱀페라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오. 계속해서 구름명이 영어인 추억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무대를 보고 있으면 마법처럼 시간이 신속됐죠. 비밀돌 시크릿이 그룹명의 영어인 추억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아우 시크릿 보고 싶습니다. 이 유명한 킬링파트 이 안무를 남기고 네. 지금은 또 다 연기자로 또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나중에 방송 끝난 뒤 영상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두 분의 그 포인트 안무 영상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안무를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는 네. 약간 K-POP의 진심이 유명이라서 맞아. 맞아. 예, 여러분 나중에 너튜브에 위클리 박소영 검색하셔서 영상 꼭 봐주세요. 계속해서 구름명이 영어인 요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네, 작년 여름 가요계에는 빌보드 차트로 밀보드 차트로 시작된 뜨거운 열풍이 불었습니다. 역주행의 신화를 쓴 브레이브걸스가 그룹명이 영어인 요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롤리 누르고 있습니다. 뭐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음악이 나오면 그냥 나오게 하게 되죠. 이 친구는. 네, 아 위클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프터스쿨은 외국에서 틱택 챌린지 노래로 쓰여서 네. 뮤비 1억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남겨주세요. 사실 1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큰 숫자고 와닿지가 않죠. 네. 네. 살면서 1억이라는 숫자를 제가 경험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게 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니, 틱땡 챌린지 해서 지금 생각이 났는데 러빈 스페이스 그 챌린지를 송은 씨하고 했었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좀 비하인드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어요? 현장에서 갑자기 하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현장에서 하게 됐는데 이제 미리 안무를 좀 외워갔는데 네. 근데 조금 다르게 외워갔더라고요. 제가 왜 영상 보고 외운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박자를 좀 다르게 외워가지고 아이고 그때 메이 선배님이 네. 이제 딱 잘 알려주셔가지고 아니 그럼 메이 씨가 또 고쳐주기가 이게 또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이게 잘못 네. 외워가면 바꾸기가 더 힘들잖아요. 맞아요. 딱 주니까 그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딱 알려주셨어요. 아 그래서 금방 따라했어요? 네 다행히 금방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세 분이서 하는데 너무 그냥 재밌게 예,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챌린지에 많이 또 도전해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구름명이 영어인 추억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이러다 미쳐 내가 열혈이 작가는 그런 온 국민을 시건방 떨게 만든 청본인들 찐 성숙미를 보여준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그룹명의 영어인 추억의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아, 이 곡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아브라카다브라. 네. 여러분, 시건방 춤을 우리 소은 씨하고 수진 씨하고 추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너무 멋있는 춤이에요. 아니, 아브라카다브라 나와가지고 지금 생각이 났는데, 수진 씨가 네. 오마이걸 유아 씨 솔로 앨범에 아브라카다브가 있어요. 그 아, 자강몽이라는 네. 그 곡 춤추는 거 제가 봤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 근데 유아 씨가 춤이 남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너무 잘하셨더라고. 아, 감사해요. 예. 영상 보고 예. 정말 비슷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노력했어요.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스페아이 그 춤도 얘가 제가 봤고 오. 짧게. 근데 아브라카다브라 사실 유아 씨 거를 이렇게 해주는 후배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아, 아.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어서. 실제로 만난 적 있어요? 네, 맞아요. 신상식이나 약간 행사 같은 데서 직접 뵀었는데 아, 예. 너무 예쁘시고 아~ 너무 춤도 잘 추시고 예. 와, 멋있어요. 그 성격은 더 쿨하거든요. 또 너무 괜찮거든요. 네. 혹시 그래서 본인이 팬이라고 이게 직접 좀 마음을 전달하셨나요? 제가 너무 쑥스러워요. 말을 못했어요. 네. 근데 활동 이번 기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마이걸이 이제 바로 맞아요. 또 예, 2, 3주에 바로 컴백을 하기 때문에 거의 끝주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만나면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카메라 보시고 유아 선배님하고 본인 소개하시고 마음을 좀 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 유아 씨는 이 방송을 자주 듣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수진입니다. 유아 선배님, 오마이걸 선배님 정말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나중에 유아 씨 꼭 만나서 본인의 진심을 직접 예, 네. 전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인 씨가 김용준 씨 그리고 조건 씨와 듀엣곡 지금도 라디오에 신청곡으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 Must Have Love하고 또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두 분은 혹시 아, 무대에서 혹은 앨범으로 나 이 선배와 이 동료와 콜라보 해보고 싶다 하는 분 있으면 좀 어필 부탁드립니다. 오, 누구 있을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 그래, 아직까지는 아직은 아, 제가 요즘 너무 잘 듣고 있는 네. 노래 가수분이신데 다우님이라고 네, 다우, 예. 네, 그분과 콜라보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럼 이유하고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예, 소은 씨도. 예. 안녕하세요. 위클리 소은입니다. 다운 선배님 음악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음악에 제 목소리가 조금 들어가면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나중에 연락 꼭 주세요. 아, 근데 지금은 부끄럽지만 나중에 또 진짜 연락이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 네. 예. 그리고 혹시 수진 씨는 누구? 저는 예. 아이유 선배님도 너무 제가 또 존경하는 선배님이어서 아이유 선배님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중에 연말이나 이럴 때 또 아이유 씨와 또 후배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나중에 또 그런 의미 있는 무대가 꼭 생겨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구름명이 영어인 요즘 가서 5위 공개할게요. 네, 돈독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아, 죄송합니다. 돈독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계단 올라 전상에 우뚝 섰습니다. 청순 몽환돌 오마이걸이 구름명이 영어인 요즘 가수 5위 차지했어요. 드디어 나왔네요. 던던댄스 네. 오마이걸. 예, 앞서서 수진 씨가 예, 오마이걸 유아 씨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라는 걸 밝혔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소은 씨는 이제 활동하면서 아, 이 선배 만나보고 싶다. 실제로 좀 보고 싶다. 이런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 저도 아이유 선배님을 예. 너무너무 존경하고요. 그리고 사실 트와이스 선배님, 나연 선배님을 좋아요. 제가, 네, 정말 좋아해가지고 예. 언젠가 한번 음악방송에서 뵙고 싶습니다. 아, 특별히 나연 씨를 좋아하는 이유 딱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많은 멤버들이 많은데 예. 정말 춤선도 너무 예쁘시고 그리고
토끼 이빨이 있으시잖아요. 아, 아주 너무 귀엽죠. 네, 그 이가 너무 매력적이시고 그리고 얼굴도 너무 예쁘시고 그리고 눈도 동그랗고 네. 맞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네, 모든 게 완벽하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꼭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제가 또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위클리의 수진, 소은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 인기가요 탑10 방송이 끝난 직후에 너튜브 검색창에 위클리 러브게임 혹은 위클리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구름명이 영어인 추억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케이팝 걸그룹에서 유일무이한 특색을 보여줬죠. 원앤올리 2NE1이 그룹명이 영어인 추억의 가수 4위 차지했어요. 내가 제일 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룹명이 영어인 요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오, 두 분이 정말 맞춘 듯이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중에 영상 꼭 봐주세요. 네, 무대 위에서 온 에너지를 내뿜는 멋붐의 정석 블랙핑크가 그룹명이 영어인 요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블랙핑크 How Do You Like That 들고 있습니다. 아니 두 분이 블랙핑크에 대해서 진심이시네. 네, 네,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갑자기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 곡도 또 최신곡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아니 얼마 전에 최근이죠. 소은씨하고 먼데이씨하고 휘파람 네. 그거 부르는 거 영상 봤거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완전히 막 혼자 즐기더라고. 소은씨 막 난리 났더라고. 막 그 흥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왜 갑자기 웃음 터진 거 왜 이렇게 갑자기 웃음 터졌어요. 네. 아, 그 저랑 먼데이랑 네. 그렇게 너무 둘이서 네.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네. 정말 노래방에 온 것 네.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너무 웃겨가지고 네. 아, 그래서 먼데이 씨보다도 소은 씨가 현우 터져가지고 네.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도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아 이분들이 아마 노래방을 간다면 저렇게 놀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블랙핑크의 지수 씨가 설광화를 통해서 예 주연 배우를 맡으면서 네. 또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수진 씨가 예 웹 시트콤을 통해서 연기를 선보였잖아요. 네 맞아요. 해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연기하고 싶어요? 사실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어렵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오. 또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네. 또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실제 그 꼰대 이런 에피소드 거기 좀 많이 나오잖아요. 어, 본인이 좀 대본 보면서 이해가 많이 됐어요? 아니면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저도 그 캐릭터랑 비슷한 네. 생각인데 약간 아. 표현하는 방식이 살짝 달라서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젊은 꼰대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또 젊은 꼰대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둘이... 살짝 네. 그런 마인드예요. 젊권. 아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줘요. 어떨 때 젊권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까? 어떨 때 그냥 약간 철저하게 네. 뭔가 예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고 네. 뭔가 매너 없고 이런 행동들 다 못 보는 스타일인 것 네. 같아요. 아 그래. 네. 예, 딱 정해진 네. 그 어떤 매너 네. 예, 선이 딱 있는 거죠. 뭐 깻잎 농쟁도 되게 네. 젊은 꼰대처럼 그안 되지 약간 아. 이런 느낌으로. 아 젊은 꼰대 맞네. 네. 아뭐 이런 식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에피소드도.
뭐 요즘 많이 가지고 계니까 아마 그래서 드라마 대본에도 그런 설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재밌게 네. 좀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 소은 씨도 혹시 네. 맡아보고 싶은 뭐 캐릭터 같은 거 있어요? 뭐 드라마나 뭐 뮤지컬이나 이런 연기할 수 있는 곳에서 저도 이제 연기 수업을 같이 받았어가지고 네. 연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학생 역할을 해보면 하이틴 네 되게 네. 잘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내성적인 학생보다도 좀 활달하고 흥 많은 학생이 좋겠죠? 네. 네. 그럼 더 잘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뭐 찰떡이지 뭐. 네. 나중에 그런 그 캠퍼스물 네. 이런 거 꼭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맞아. 교복이랑 위클리랑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 네. 나중에 그런 연기 보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구름명이 영어인 추억의 가수 3위 공개할게요. 남녀노소 모두가 따라하는 대중성 갑 2세대 대표 걸그룹 원더걸스가 그룹명이 영어인 추억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와 원더걸스 노바디 흐르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큰 사랑받은 곡이죠. 네. 예. 이번에 그 선일 씨가 엄마는 아이돌이란 예능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예. 위클리도 나가보고 싶은 예능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위클리는 이런 예능 나가면 잘할 수 있겠다. 저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교복을 네. 위클리가 뗄 수 없으니까 아는 형님! 아는 형님 해야지. 맞아. 교복 입고 한번 해야죠. 좋아요. 예. 저도 아는 형님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소은 씨는 런닝맨 정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잘 추천인데 추천. 네. 너무 좋아요. 그쵸. 네. 런닝맨 가서 한번 보여줘야지. 좋습니다. 위클리의 힘을. 네. 예능에서 연락이 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멤버들 중에 예능캐 누구 한 명만 밀어준다면 누굴 밀어주고 싶어요? 소은이나 예. 먼데이도 예. 예능감이 있어서 예, 예. 그렇게 두 명? 소은 씨는 좀 즐기는 스타일인데 그런 거를 먼데이 씨는 어때요? 예능캐로 밀어주면 이게 좀 즐길까요? 즐기면서 본인의 그 예능을 굉장히 많이 연구해서 더 웃기기 위해 노력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네. 리더의 픽은 먼데이 씨고 소은 씨 픽은 누굽니까? 저는 저를 밀어주고 싶습니다. 그치. 맞아. 원탑이지. 네. 그래서 나중에 또 먼데이 씨하고도 합이 워낙 좋으니까 맞습니다. 틱톡도 막 먼데이 씨하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합이 두 분이 좋으니까 나중에 또 예능 캐로도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어요. 유빈 씨의 고향이 광주인데요. 소은 씨도 광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광주 내려가면은 뭐 플랜카드 정도는 아니어도 어떻게 좀 부모님이나 동네 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지. 이제 마트에 예전에 갔었는데 네. 이제 저희 아빠 친구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소은 씨 데뷔하시지 않아요? 하면서 사인도 받아가지고 앨범도 달라고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랑을 좀 하셨네. 맞아요. 그죠? 우리 딸이 데뷔했다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우리 광주 우리 사투리로 좀 따뜻한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귀엽게 남겨주세요. 귀엽게. 네. 아빠 나 러브 게임 나왔는데 매 떨린다. 나 잘할 수 있겠지? 이따 전화할게. 나 사랑해요 한번. 사랑해. 네 귀엽습니다. 예, 이제 부산 사투리 또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 이런 또 매력이 또 있어가지고 예 소은 씨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사투리가 약간 어설퍼. 그렇죠. 네, 예, 약간 어설프긴 한데 그래도 네. 예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구름명이 영어인 요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어떤 장르라도 찰떡같이 소화하는 분들이죠. 장르가 레드벨벳. 레드벨벳이 그룹명이 영어인 요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레드벨벳 사이코 흐르고 있습니다. 뭐 블랙핑크 안무뿐 아니라 이 걸그룹들 안무를 다 거의 깨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무대를 좀 많이 봐서 자동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무대도 저희가 진짜 많이 찾아보고 저희끼리 노래를 틀고 약간 랜덤 플레이 댄스처럼 같이 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송이 아니어도 그냥 네. 저희끼리 그렇게 저희끼리 놀아요. 아니 그걸 너튜브를 찍어요 그럼. 왜냐면 나중에 편집하면 되니까.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너튜브를 항상 저희 멤버들이 많이 보는데 네. 그중 90%가 거의 음악방송 직캠 아니면은 뮤비 그쵸. 이런 거를 많이 봐가지고 자동으로 막 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많이 보니까. 예. 수진 씨는 보통 연기하는 거 연기자들 거보다도 걸그룹 안무 영상 더 많이 봐요? 저는 골고루 모니터링합니다. 그렇죠. 골고루 또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조이 씨가 솔로 앨범으로 예, 리메이크 앨범을 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라디오에 늘 신청이 와요. 위클리 스타일로 바꿔보고 싶은 해보고 싶은 곡 있습니까? 뭐 걸그룹들 노래도 좋고 제가 생각했던 건 아이유 선배님의 예. 팔레트를 예, 예. 제가 25살이 됐을 때 한번 불러보고 싶다는 좋은 아이디어다. 맞아요. 내가 25에는 어떻게 소화할까? 네. 예.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았습니다. 아이고야, 4년 뒤에 더 성숙해진 보컬로. 와, 팔레트. 나중에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많으시네요, 소은 씨가. 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슬기 씨하고 웬디 씨가 갓더비트 보셨죠? 네. 아, 진짜 레전드, 레전드. 위클리 소속사에는 에이핑크 맞습니다. 네, 있잖아요. 네. 예. 에이핑크하고는 직접 무대에서 만난 적이 네, 무대에서는 못 봤고 네. 예. 연습실에서나 같이. 네. 아, 혹시 뭐 해준 얘기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이 난다 하는 이야기 있어요? 되게 최근에 네. 초롱 선배님께서 네. 이제 컴백 준비를 하시느라 네. 연습실에 오셨는데 초롱 씨. 저희도 이제 컴백 준비를 하느라 예. 같이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초롱 선배님이 아유 수진아 힘들어 잘하고 있어 나중에 언니랑 얘기 한번 하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특히 리더기 때문에 초롱 씨를 꼭 만나야 돼요. 맞아. 초롱 씨 초롱이 없었으면 에이핑크가 없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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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금의 에이핑크 이렇게 10주년씩 할 수가 없다고 막. 맞아요. 근데 리더는 초롱 씨를 꼭 한번 예 만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진짜 뭐 밥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리더 어떻게 리더로서의 점수 몇 점 주고 싶어요, 소은 씨? 와 너무 어려운데요? 아 그냥 10점 만점에 10점 아니에요? 아 10점 만점에 15점. 아 15점. 아, 좋은 리더. 감사합니다. 아 15점. 혹시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다 좋은데 요거 하나는 이렇게 좀 바꿔달라. 뭐 건의하고 싶은 거 있어요? 바꿔달라? 네. 사실 언니는 뭔가 언니 맘대로 뭔가 하는 게 없고 네. 항상 물어봐주더라고요. 네, 네. 아, 근데 너무 많이 물어보면 피곤한데 팀 6명한테 다 의견을 물어보면 그래서 네. 너무 좋고 아 좋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물어봐달라. 네 물어봐달라. 네. 피곤하시겠지만 네. 물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물어봐줘야 되겠네. 의견이 또 다 다르니까 예 리더가 힘들어요. 맞아요. 다 물어봐야 돼서 계속해서 구름명이 영어인 추억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온갖 트렌드란 트렌드는 다 선두했던 그룹이죠. 가요계의 빅뱅을 일으킨 빅뱅이 그룹이 영어인 추억의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빅뱅 거짓말 흐르고 있습니다. 빅뱅은 뭐 팀으로도 그렇고 개인별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위클리 탐나는 광고 있으면 하나 알려주세요. 이게 제일 하고 싶어요. 와. 약간 청량한 음료 스프라이트 막 이런 탁 뭐 네. 톡 쏘는 사이다 약간 아, 이런 그런 거. 느낌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네, 네 두 분 다 다. 그리고 뭔가 화장품 아, 저희가 뷰티에 관심이 정말 많아가지고 네. 화장품 광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색조를 원하시는 거죠? 색조도 너무 좋고 예. 그냥 스킨케어도 좋고 오, 다 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위클리 앞으로 예
아, 뭐 이런 뷰티 프로그램 MC 같은 것도 좋은데. 너무 좋죠. 그거 소은 씨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맡겨만 주신다면. 맡겨주신다면. 네,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구름명이 영어인 요즘 가수 2위 공개할게요. 날 좋아해. 서바이벌 오디션 승자답게 가요계에서도 1위 길만 걷는 위너가 그룹명인 영어인 요즘 가수 2위 차지했어요. 위너 윌리윌리 흐르고 있습니다. 위너의 리더는 맏형이 아니에요. 예, 네. 막내 강승윤 씨가 네. 하고 있습니다. 위클리의 막내가 좋아하잖아요. 네. 만약이에요. 만약에 조아가 리더였다면 팀 분위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사실 약간 자리가 사람을 네. 만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저도 리더가 되고 성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아니 어땠는데 어떻게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조금 결단력도 없고 네. 좀 많이 소심했는데 네. 리더다 보니까 제가 나서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좀 성격이 바뀌었는데 네. 좋아도 지금은 이름처럼 다 좋다고 하지만 예. 리더가 되면은 예. 뭔가 결정을 이렇게 탁탁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좋아도 성격이 좀 바뀔 수 있다. 네. 예. 소은 씨는 어때요? 막내가 리더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짧은 순간에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처음에는 좋아가 리더? 약간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화가 해도 되게 뭔가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똑부러지는 성격이라서. 언니들이 우쭈쭈 해줬겠죠. 다 우쭈쭈 우쭈쭈지 뭐. 그렇게.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뭐 막내가 사실 리더 하는 팀은 많지가 않죠. 맞습니다. 리더하면서 제일 힘든 점 알려주세요. 준씨 어떤 데 제일 힘들어요? 결정 뭐 할 때 힘들고. 나 결정을 예. 해야 되는데 의견이 나뉠 때가 예. 뭔가 각자의 그 의견 에 대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게 제일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다수결로 해야 돼요? 어떻게 보통 결정해요? 그렇게 나뉘어지면 보통은 다수결로 하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이게 훨씬 낫겠다 하는 게 딱 있으면 네. 제가 보통 그걸로 밀고 가는 맞아요. 편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리더가 그 마음의 부담이 크겠네. 그 선택이 잘 네, 돼야지. 맞아요.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리더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계속해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구름명이 영어인 추억의 가수 1위 공개합니다. 많은 남자들끼리 뭉쳤습니다. 전 멤버 올라운더 슈퍼주니어가 그룹명이 영어인 추억의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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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슈퍼주니어 쏘리 쏘리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은 안무가 그냥 자동 재생이에요. 맞아요. 아니 나중에 진짜 숙소에서 이렇게 음악 틀고 놀 때 너튜브 한번 하시면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너무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네. 너무 좋거든요. 네. 아니 슈퍼주니어의 시원 씨하고 려욱 씨가 톰과 제리로 상극 케미로 예능에서 큰 사랑 받고 있는데 네. 그 영상 보셨죠? 네. 예. 위클리에서는 톰과 제리 케미 누구 밀어주고 싶어요? 사실 팬분들이 저의 소원이를 톰과 제리로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모신 겁니다. 아. 예. 그래서 톰과 제리 이제야 끝날 때야 이유를 밝히게 되네요. 아. 예. 톰과 제리 케미 오늘 어떻게 톰과 제리 케미 잘 풀린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 저희 진짜 톰과 제리는 더 투닥투닥 하는데 네. 조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재밌었어요 오늘?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니 슈퍼주니어가 뭐 예능이라든지 MC라든지 뮤지컬 DJ 뭐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잖아요. 네. 두 분 개인적으로 위클리 활동 외에 개인 활동 이거 하고 싶다 예, 어필해 주세요. 저 수지는 네. 기회가 된다면 음악방송 MC나 라디오 DJ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 음악방송 MC는 뭐 너무 잘 어울리고 그죠? 예, 라디오 DJ는 왜 하고 싶어요?
뭔가 제가 엄청 밝은 성격은 아닌데 네. 뭔가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어요. 아, 나중에 SBS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수진 씨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소은 씨는 개인 활동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뭐 원해요? 와, 너무 어려운데요. 어, 원래 두 개 얘기하려고 했죠? 네. 그럼 두 개 얘기해요. 예. 저는 언젠가 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연기 꼭 해보고 싶고 학생 역할부터 시작해서 네. 예. 그리고 저도 음악방송 MC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음악방송을 요즘에는 여자 멤버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명이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위클리에 소은 수진이 같이 두 명이 들어가는 자, 그런 음악 방송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통과제리라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1위 곡 공개하겠습니다. 그룹명이 영어인 요즘 가수 1위 공개할게요. 아주 나이스. 한편의 뮤지컬 같은 퍼포먼스를 3분 동안 보여주는 자체 제작돌 세븐틴이 그룹명이 영어인 요즘 가수 1위 차지했고요. 아주 나이스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세븐틴 축하합니다. 'Where Is My Love' 위클리의 이번 앨범 예, 세 번째 수록곡입니다. 이 곡 녹음할 때 비하인드 떠오르는 거 있어요? 녹음 금방금방 쉽게 했나요? 어, 진짜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네. 이제 작곡가님도 디렉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빠르게 진행을 해서 진짜 금방 끝났어요. 맞아요. 역대급 빨리 끝난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Where Is My Love'라는 곡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는데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오고 싶었는데 와. 너무 이렇게 잘 해주시고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습니다. 어, 진짜 또 와주셔야죠. 아니,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소은씨 네. 못한 얘기 있어요?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룹명인 영어인 요즘 가수 7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그리고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지금 첫 주잖아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더 탄력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두 분 엔딩 요정 기억했다가 정말 잘 해주시고 엔딩 네. 내볼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게 이번 활동 마무리하고요. 다음 앨범에 두 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데일리 따랑해요로 귀엽게 마무리 부탁드려요. 둘, 셋. 데일리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